어젯밤에 켜져 있다가 아 그제 밤에 켜져 있다가 결국 네 나서 쓰시다가 이런 소리가 난 거예요? 쓰지도 않고요. 밤에 자고 있었는데 아 놀라셨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앞에다 주차하시라는 어? 주차장 있어요. 그걸 빡치 끊을 수도 있어요. 돌아서 뒤에 있습니다. 뒤에 네, 안녕하세요. 콤샵입니다. 네, 손님이 오셨고, 네, 손님이 오셨고, 싱크 센츄리, 네, 라는 컴퓨터네요. 네, 처음 보는 컴퓨터입니다. 네,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이런 소리는 저도 컴퓨터 하면서 처음 듣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레노버 거구나. 네, 레노버인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방문을 주셨습니다. 한번 점검 한번 해볼게요. 근데 뚜껑을 못 열겠는데? 뚜껑 어떻게 여는 거냐 이거? 이 레버로 여는 것 같아요. 네, 이 레버로 여는데 잘 안 열립니다.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어. 아 위로 여는 건가 보다. 아닌데?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는지도 아 잠깐만 아닌데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안 열리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네, 여기 버튼이거든요. 네,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안 열리는 것 같은데. 아 여는 거 알았다. 자 여러분들 여는 거 알았어요. 아씨 헛쓰고 했네요. 네, 이거를 뒤에 이렇게 딱 열면 앞에가 이렇게 싹 열립니다. 네, 이렇게 싹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열리는 희한하게 열리는 구조입니다. 네. 희한하죠? 처음 봤어요. 손님은 주차하러 가셨어요. 이거 한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 있냐? 삐삐삐 소리 나는 거는 아무래도 램 불량이겠죠? 램 접촉 불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거 램을 어떻게 뺄 수가 있는 구조인가? 여기 보면 램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램을 한번 뺐다 껴보겠습니다. 최악이네요. 네, 최악이에요. 어떻게 빼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젖혀서 여기도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젖혀서 네, 하나 뺐어요. 요 옆에 것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요 낄 때가 문제인데 상당히 힘듭니다. 이 대기업 컴퓨터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네, 요거 그래서 램 접촉 불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램을 한번 이런 식으로 손으로 닦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손님 한 분 오셨는데 그것도 접촉 불량이라서 네, BW100이에요. 이거 윤활유 아닙니다. 네. 부활 독점제 한번 뿌리고 한 2분 있다가 다시 넣어 볼게요. 램을 일단은 하나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소리는 안 나네요. 슬러시 잘못 빌렸어요. 아, 그런 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적으로 이제 접촉 불량. 접촉 불량이 제일 큰 이유지 않을까? 저런 소리가 나요. 네? 그러게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제조사마다 약간 이제 알람음을 좀 다르게 HDMI가 어차피 화면 나오게 연결하시려면 이제 밑에다 연결을 해야 되니까 원래 부팅할 때 이런 소리 나시죠? 네. 네, 잘 나오시고 메모리가 일단 화면은 나오시고 메모리가 지금 하나 빠졌다 이런 내용이고 다시 별 문제는 아니시니까 램을 다시 다 껴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가 오래다 보니까 이게 접촉 면이 좀 안 좋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큰 문제는 아니시고. 원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램이 보통 이제 컴퓨터에 보면 램이 다 이렇게 꽂히거든요. 네. 보통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중력에 의해서 접촉면들이 약간 이렇게 좀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접촉 부팅이 잘 안 돼요.